안녕하세요. 의사친 한의사 이정아입니다. 친구 안녕.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그러니까 한두 번 떨려서 괜찮아지면 안 오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좀뭐 2, 3일, 좀 이제 일주일, 2주일쯤 지나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흔하게 이제 풍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하고 비유되니까 흔하게 중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반신마비가 왔을 때 안면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떨리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 떨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건 풍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가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면서 이제 풍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오세요. 눈 떨림은 단순히 그냥 눈에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떨리는 건데 그 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해서 마그네슘 제제를 먹고 증상이 호전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극심한 피로 그리고 과로 술을 많이 드셨다든가 잠을 잘못 잤다든가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양 공급이 잘안 됐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빨리 가라앉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떨리게 되니까 이제 자꾸 떨리면 이제 우리 흔하게 생각했을 때 마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하나사라고 합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양방에서는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진짜로 뇌신경이 문제가 돼서 이 안면신경을 마비가 되면 다 같이 한쪽 편마비로 해서 다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이 아니라 이제 팔, 다리까지 다. 그리고 와사풍은 정말로 얼굴만, 안면신경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냥 얘는 눈만 떨리는 거고, 근데 눈 아닌 그 입까지 또 이렇게 같이 실룩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진다. 그럴 때는 이제 부하나사 걱정을 하시면서 빨리 가서 이제 의료진한테 상담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그럴 땐 괜찮은데 계속 지속이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데 계속 얘가 떨리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자 오는 거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단하고 비장 기운을 좋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덜 피곤하게 하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휴식을 하면서 잘 먹어주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눈 주변에 있는 거를 눈을 좀 감고 눈 주변에 있는 부위를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고 나서 눈에 이렇게 열감으로 이렇게 눈을 비워 이쪽으로 혈액이 잘 가게 눈썹을 딱 표현했을 때 눈썹 제일 앞에 그리고 눈썹 중앙 그리고 눈썹 끝을 지그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진짜 눈이 그러니까 눈 감으면서 이렇게 지그시 한 3초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럼 눈이 되게 피곤함이 좀 덜한다든가 눈이 좀 뜨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특히나 모니터 많이 보고 컴퓨터 막 보고 책 많이 보고 할때 그때 잠깐 이게 눈을 감 쉬워주게 하는 거 적어도 한 1분 정도 이렇게 쉬워주게 하는 거 굉장히 큰 눈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영양제를 넣고 영양제를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